그래서 숙제는 일단 전원 다한거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어디 갔어? 중2 다음 숙제는 똑같은 거두개 하고요. 다만 점수는 5점 올렸습니다.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6과도 이제 시작할 거고요. 오늘 프린트해서 드린 게 워크시트입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답 쓰고, 그 다음에 예문과 영영풀이에 모르는 단어들은 찾아서 써서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단어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찾은 뜻이 맞는지 제가 확인하고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워크북 풀이하고 있습니다. 준비됐죠? 자, 더 플러스 최상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리 생각해보면, 미리 우리가 배웠던 거 정리해보면, 일단, 최상급을 알면 돼요, 최상급. 뭐, 예를 들어서, good, 좋은, 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더 좋은은 better고, 가장 좋은은 best다. 그래서 뭐, 이게 가장 좋은 책이다, 가장 훌륭한 책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This is, 최상급은, 요런 걸 좋아한단 말이죠. This is the best book. 자, 그 다음 부분에서 어떤, 좀 조심해야 되고 또 알아둬야 될걸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가장 좋은 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 비교 대상이 나온다 해서 비교 대상. 근데 비교 대상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것이 가장 좋은 책이다 한 다음에 뭐이 도서관에서 이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가진 책들 중에서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뒤에 비교 대상을 붙일 수가 있는데, 이 도서관에서 이런 표현은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다. 그다음에 이건 누구누구들 중에서죠. 우리가 뭐뭐들 중에서라는 건 조금 더 미리 우리가 배웠던 거 생각해 보면, 뭐 뭐뭐들 중 하나 할때 뭐였습니까? 뭐뭐들 중 하나 할때뭐 있었습니까? one of라는 거 썼죠. one of 복수명사 이런 거 썼죠. 뭐, 내 책들 중한 권, one of my books. 뭐, 이런 표현으로 쓸까. 뭐뭐 들 중에서 할때이 전치사 of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this is the best book. 내가 가진 책들 중에서 하고 싶으면, of my books 이고, 이거를 책에는 어떻게 설명해 놨냐. of 플러스 복수명사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설명은 of 플러스 복수명사인데, 그게 의미가 뭐냐. 뭐뭐들 중에서 란 뜻일 때 of 쓰고 복수명사를 쓰기 때문에 of my books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도서관에서 this is the best book of my books는 내 책들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이라는 얘기고, 이 도서관에서는 어디 어디에서니까 in이나 at, 주로 in을 많이 쓰죠. in this 뭐 in this library 와 같이 어디 어디에서 할때 in을 쓴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것을 문제가 잠깐 그럼 he is the best actor는 그는 가장 훌륭한 배우다라는 얘기고, 여기서는 이거 맞췄냐? 그래 얼른 와. 오케이, 이 세상에서니까 뭐더 월드다, in the world다 하면 되겠죠. 어디 어디에서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디에서 가장 훌륭한 배우인데, 뭐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배우다 하고 싶으면 in Korea 이런 식으로 붙여야 되겠죠. in the world. 그 다음에 the doll is the prettiest. 그 인형이 가장 예쁘다고 얘기했죠. 이와 같이 우리가 최상급 표현할 때 뭐를 좋아한다는 사실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the prettiest. 그러니까 pretty의 최상급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몰랐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 자, 어쨌든 the doll is the prettiest. 그 인형이 가장 예쁘다 해놓고 세개 중에서 인형이 세 개인데 세개 중에서 가장 예쁘다는 얘기 하고 싶었으니까 뭐뭐들 중에서니까. of the three, of the three 뒤에는 of the three dolls 이런 말이 생각했겠죠. 세 개의 인형 중에서 그 인형이 제일 예뻐. 그 다음에 baseball is the most exciting. 이뭐 말하는 사람의 의견인 거죠. 이렇게 the most exciting 과 같이 최상급을 할때 더를 쓰고 있고요. 어쨌든 야구 가장 신나는 게임이다 해놓고, 뭐 모든 스포츠 들 중에서도 of가 쓰였으니까 뭐뭐 들 중에서니까 of the sports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로 전치사 무엇을 쓰고 어떤 표현이 와야 되는가를 가지고 첫 번째 문제를 구성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자, 뭐 어떤 말을 만드는데, 여기 이제 이건 그냥 중요한인데 지금 최상급 표현이니까 뭐 나의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 만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브릿지가 뭡니까? 브릿지 다리죠. 다리, 강을 건너기 위해 설치한 다리. 오케이. 뭐 특별히 어려운 표현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뭐 최상급 표현을 만들라는 얘기고, 나의 가족이 모든, 뭐 여기에 all 뒤에는 all things 이런 말이 생겼던 거예요. 모든 것들 중에서 만든 거죠. 근데 내 가족이 모든 것, of all things 중에서,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 하고 싶은데, important의 최상급은 뭐다? My family is the most important.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뭐 importantist 이런 건 없죠. The most important. My family is the most important. 모든 것들 중에서 of all things. 모든 것들 중에서 of all. of all이란 표현이 최상급 표현에서 많이 나오겠죠. 모든 것들 중에서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 wide의 뜻이 넓은이죠. 그러면 이것이 가장 넓은 다리다 해놓고 어디에서가 나오고 있죠. 또 이번에 in this country, 이 나라에서 어떤 다리를 소개하는 겁니다. 어떤 다리를 소개하는 건데, 이 다리가 이것이 뭐이 나라에서, in this country에서, 뭐 in this country에서 어디 어디에서를 만들고 있죠. 어디 어디에서니까 이와 같이 단수가 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가장 넓은 하고 싶으면 this is the wide의 최상급인 wide, wider, widest 하면 되겠죠. This is the widest bridge in this country. 이번에는 원급인 표현들을 최상급으로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네요. 두 번째 문제의 구성은 important의 최상급이 뭔지 알고 있니와, 그 다음에 또 최상급은 더를 좋아한다는 사실 알고 있니,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케이. 3번 문제. 자, 뭔가를 또 멀리 있는 걸 가리키면서 소개하는 거죠. 저게 가장 훌륭한 그림이다 라고 했네요. 저게 가장 훌륭한 그림이다. In this museum. 이거 어디 어디에서도, 이 박물관에서. 그러면 뭐 굿의 최상급은 best니까 that is the best painting 하면 되겠죠. That's the best painting in this museum. 그래서 이와 같이 규칙적으로 저뭐 규칙 비교급, 비규칙 최상급이라 합니다. 뭐 more나 most를 쓰거나 아니면 er이나 est를 쓰는 애들은 규칙적인 거고요. 이와 같이 good, better, best 같은 불규칙적인 녀석들도 있는데, 어쨌든 최상급은 더를 좋아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기와 같이 완성해라. 뭐 light, notebook, computer, this shop 인데요. 자, light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this is the lightest notebook computer in this shop에서 light의 뜻은 무슨 뜻으로 쓰인 거예요? 이 뜻으로 쓰인 거죠. 반대말은 뭡니까? heavy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가벼운 노트북 컴퓨터다. 사실은 노트북 컴퓨터, 이거는 콩글리시입니다. 랩탑이라 해야 돼요. 랩탑. 뭐 콩글리시가 좀 쓰여 있는데요. 어쨌든 this is the lightest laptop in this shop. 이 가게에서 또 어디 어디에서가 보이고 있으니까 in 플러스 단수 명사죠. 그래서 뭐 노트북 컴퓨터 하나를 랩탑 컴퓨터 하나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가벼운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뭔가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보이니까 이게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해놓고 모든 것들 중에서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하시면 This is the oldest book 하면 되겠죠. This is the oldest book. 그 다음에 모든 책들 중에서 하고 싶으면 of, all, 그 다음에 뭐 생략된 말은 복수명사인 of all books 이런 말이 생략됐죠. This is the oldest book of all books.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표시표현. 누구누구들, 이번엔 누구누구들 중에서니까 전사 of를 써야 되겠다. of all 해야 되겠고, of all books. 그 다음에 밥에 대한 소개네요. 밥이 가장 힘센 남자이란 말이죠. 그런 다음에 그에 반해서는 누구누구들 중에서가 아니고 어디 어디에서니까 그에 반해서는 in his class라고 표현하면 되겠고, 밥이 가장 힘세니까 최상급은 더를 좋아할까? Bob is the strong의 최상급인 strongest boy 하면 되겠습니다. Bob is the strongest boy in this class, in his class. 그에 반해서 가장 힘세다. 그 다음에 cat. 고양이들은 가장 인기 있는 애완동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디, 누구누구들 중에서가 아니고 어디 어디에서니까 미국에서 하고 싶으면 in the United States라고 표현하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가장 인기 있으면 저 popular의 최상급은 most popular고, 최상급은 더를 써야 되니까 cats are the most
popular pet. 그럼 되겠죠. Cats are the most popular pet. 여기에 있는 캣츠하고 이거하고 이거는 수의 일치라고 하는 거죠. Cats are the most popular pets in the United States. 고양이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애완동물이다.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두 문장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자, 보니까 지금 세 명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세 명을. 뭐 Anne is younger than Judy, Judy is younger than Tony. 뭐냐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쓸때좀 사실은 지금 좀 쉽게 돼 있지만 학교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줄을 세울 줄 알아야 돼. 줄을 지금 젊은 정도를 가지고 저 지금 표현돼 문법적으로 얘들은 전부 최상급 표현이 아닌 최상급 비교가 아닌 비교급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비교급으로 세 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 명을 비교하는데 일단 영거란 단어가 계속 보이니까 누가 누구보다 더 어려, 누가 누구보다 더 어려 하니까 누가 제일 어린지를 이렇게 뭐 A는 A로 하고 Judy는 J로 쓰고 그 다음에 Tony는 T로 써서 누가 더 어린지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해야 되겠죠. 뭐, 답은 약간 N으로 시작돼서 써 있으니까 약간 뻔하지만 이게 이런 힌트가 없다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지를 내용 파악하고 누가 더 어린지를 할줄 알아야 되겠어요. 뭐 등수 매기는 거죠. N is younger than Judy. 자, N이 Judy보다 더 어리다 그랬어요. N이 Judy보다 더 어려. 그러면 뭐 여기다 Judy를 써서 이쪽으로 갈수록 어리다 합시다. 어림. 이쪽으로 갈수록 늙음. 그렇죠. N is younger than Judy 했으니까 N이 더 어려요. 근데 Judy is younger than Tony. 그러니까 Judy, N은 놔두고 Judy랑 Tony랑 했는데 이번엔 Judy가 더 어리다고 했으니까 Tony가 제일 나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 가장 어리다고 얘기하는 거고 가장 나이가 많다라고 할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토니가 써 있었다 그러면 완전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토니가 써 있었으면 토니 is the oldest 이렇게 돼야 되겠죠. 토니가 가장 나이가 많다. 근데 뭐 다행스럽게 n이 써 있습니다. n이 가장 어리다는 표현이니까 n is the 0의 최상급인 youngest 하고 세명 중에서 of all 뒤에 생략된 많은 복수의 명사인 of all people,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of 뒤에 복수명사 와야 된다 했으니까 of all people 하면 되겠죠. 뭐 또는 뭐세 명이니까 뭐 of the three 이렇게 all 대신에 of the three 이런 식으로 세 명들 중에서 이런 표현도 of the three people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N is the youngest. N이 제일 어려. 뭐 그러니까 N이라는 이런 힌트가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그림을 그린 후에 영어 작문을 할줄 알아야 돼. 그런 문제가 분명히 나오겠죠. 테스트할 때. 자, 그다음 세 번째. Mina is wiser than Yumi, Yumi is wiser than Bomi.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뭐또뭐 현명한 정도예요. 현명한 정도. 현명한 정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미나랑 유미랑 비교했는데 미나가 더 현명하다고 했죠. Mina is wiser than Yumi. 그러면 미나는 놔두고 이번에 유미하고 보미하고 하는데 이번에 유미가 더 똑똑하다고 하고 있죠. 지금은 쉽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똑똑한 사람은 미나니까 미나가 가장 현명하다는 최상급 표현이니까 뭘 좋아한다? 미나 is the 그다음에 wisest 하면 되겠죠. 미나 is the wisest of the three. 세 명들 중에서 가장 현명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와이즈의 반대말은 뭐니까? 이것도 약간 뭐좀 별로 안 좋은 문장이긴 한데 와이즈의 반대말은 뭐니까? 아이고 뭐 이런 단어가 가능하겠죠?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럼 foolish의 최상급은 더 most foolish 하면 되겠고요. 뭐 foolishest 이런 건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stupid 같은 경우에는 뭐 stupider, stupidest 이런 것도 가능한데 얘 같은 경우에도 more stupid Most stupid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런 건 있긴 있는데 안 쓰고요. 존재는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보미가 주어였다면 보미 is the most foolish of the three가 됐겠죠. 그래서 이 비교 파트에서는 다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다고 일단 얘기했냐? 어휘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무례한이 뭐였어? 무례한, rude 이런 게 있죠. 그렇죠? 비열한, 못된, mean 이런 것들도 있죠. 그렇죠? 멍청한, foolish, stupid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넓은,
와이드, 깊은. 딥. 딥의 반대말은 뭐다? 얕은. 셜로우. 와이드, 넓은인데 반대말은 뭐였다? 네로우. 이런 다양한 어휘들을 알고 있어요. 비교하는 표현들. 그러니까 어휘력이 중요한 파트입니다. 규칙도 중요하지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 이거 나온 김에 참 전번에 선생님이 착각하고 잘못 알려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자, 이거 잠깐만 포커스 50으로 잠깐 봐주세요. 자, 선생님이 이 as를 정리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은 뭐 너만큼 키가 큰 이런 거 얘기할 때난 너만큼 키가 커 이런 표현은 I am as tall as you 이렇게 할수 있고 얘를 so로 바꿔 쓸수 있다고도 했죠. 근데 이게 잘못된 설명이었어요. 그렇습니까? 자, 이때는 so로 못 바꿨습니다. 어떨 때 so로 바꿔 쓸수 있냐? 나는 너만큼 키가 크지 않아라는 표현이죠. I am not as tall as you. 이때는 I am not as tall as you를 I am not so tall as you. not이 있을 때는 이 as를 so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not이 없을 때는 이게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이 없다고 얘기했던 Eugene spoke so quietly as you 나는 not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 so가 아니고 얘를 뭐로 고쳐야 된다? as로 고쳐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뭐 여기 not이 들어가서 유진이가 뭐 유나만큼 조용하게 얘기하지 않았다 이런 문장일 때는 유진 didn't speak so quietly as 유나가 됐고 유진 didn't speak as quietly as 유나 둘다 되는데 얘는 not이 없기 때문에 so를 as로 고쳐 써야 됩니다. 선생님 설명에 오류가 좀 있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포커스 58로 들어가서 자 as 원급 as 뭐 주어 can 돼 있는데요. 이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놔두지 말고 우리가 어떤 주요 표현 지금 파트는 포커스 58은 주요 표현입니다. 주요 표현. 그러니까 뭐 가능한 빨리 뭐 이런 표현들 뭐뭐 뭐 집에 야뭐뭐 여러분들 수학 뭐 같은 뭐 숙제 얼만큼 해야 돼요? 뭐 수학생한테 물어봤다. 숙제 얼만큼 해야 돼요? 그럼 수학생이 잘하는 말이 네가 할수 있는 한 많이 해라 이런 얘기하죠. 그럼 네가 할수 있는 한 많이 숙제는 셀 수가 없으니까 네가 할수 있는 한 많이 해라 할때뭐 do your homework 숙제하세요라고 한 다음에 네가 할수 있는 한 많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as much as You can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어떤 네가 할수 있는 한 많이인데 여기에 숙제가 많은 숙제할 때 무슨 homework 하니까 much homework 하니까 여기에다가 as 하고 as 사이에 뭘 넣을까? 아, do your homework as much as you can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배운 게 이거를 가능한 한이란 표현인 뭐로 바꿀 수 있다? possible로도 바꿀 수 있다. do your homework as much as possible.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집에 뭐 맛있는 거 사놨는데 영어 선생님이 수업을 늦게 마쳤어. 그치? 영어 선생님이 뭐 늦게 마쳐갖고 지금 니들 마치면 오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니까 엄마가 전화 왔고 야, 응? 수민아 선배 왜 이렇게 빨리 안 와? 아직도 선생님 수업 안 마쳤어요. 그래? 마치자마자 네가 할수 있는 한 빨리 집에 와막 이러겠죠.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충분히 그런 얘기 하실 때 집에 와라 한 다음에 뭐 가능한 빨리란 표현이 많이 나왔던 as soon as you can 또는 as soon as possible 이런 표현들 누가 할수 있는 한 뭐뭐 하게라는 이런 주요 표현이기 때문에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집에 와라. 그다음에 as soon as possible은 하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as soon as possible은 하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줄여 쓴다. ASAP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했죠. ASAP, come home ASAP 그러면 이게 as soon as possible 이런 뜻이다.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비 와? 비와 지금? 지금 안 오지? 오케이. 자,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요. He ran away as fast as he could겠죠, 당연히. 왜 그러냐? 그가 달아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달아난 게 시제가
과거죠. 그러면 그가 할수 있는 한 빨리라는 표현은 당연히 마찬가지. 이거 보고 후드를 골라야 되는 거. 이 문법은 뭡니까? 시제의 일치조. 그러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as 원급 as 주어 can이나 could 같은 경우에 뭐를 이루어줘야 된다? 시제 일치도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you should drive as careful 또는 as carefully as possible인데요. 자, 이 문제는 자 여기까지 너 운전해야 된다고 한 거죠. 넌 운전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조심스러운 운전해야 돼.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가 올 자리가 아니라 형용사가 올 자리가 아니고 뭐가 올 자리다? 부사가 올 자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you should drive as carefully as possible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운전해라는 표현이 있다라면 치면 당연히 drive carefully야, drive carefully야, drive carefully죠. 무슨 시? 어찌시 와야 되는 거죠? 왜 드라이브가 뭐니까? 하다시니까. 어찌 하다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런 형용사를 쓸 자리 자체가 아니죠. You should drive as carefully as possible. 가능한.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뭐 하는 표현이니까? 충고하는 표현이니까. 얘는 possible 대신에 쓸수 있는 게 you한테 하는 표현이죠. you한테 하는 충고니까. 이 possible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You should drive as carefully as you can으로 바꿔 쓸수 있다는, you could가 아니고 you can으로 바꿔 쓸수 있죠. you니까 you가 오고요. 그 다음에 미래나 현재 할 일이니까 여기 could가 아닌 can이 와야 되겠다. 알아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Joe was shouting as loudly as he 하고 있는데요. 오케이. 그러니까 Joe라는 사람이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loud하고 loudly도 비교해보면 loudly는 뜻이 뭐예요? 그렇죠. 시끄럽게고 loud는 시끄러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shout를 꾸며줘야 되는데 shout의 뜻이 소리 지르다니까 시끄러운 소리 지른다니까 시끄럽게 소리 지른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loud가 오면 안 된다는 거 바로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he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was가 있으니까, he가 있고 was가 있으니까 여기는 could겠죠. Joe was shouting as loudly as he could. he가 없다면 Joe was shouting as loudly as possible. 이렇게 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얘에 대해서는 얘기해 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You'd better죠. You'd better는 뭐 해줄인 말이고, you had better 해줄인 말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You'd like는 뭐 해줄인 말이었어요. You'd like는 you would like죠. 이런 것들도 알아둬야 되겠죠. 자, you'd better는 you had better 해줄인 말이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had better의 의미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had better 무슨 뜻이었다?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 그렇습니까?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 그렇습니까? 상대방에게 뭐할때 쓰는 거다? 충고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should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should는 그냥 충고하는 건데 had better는 어떤 느낌이 들어있는 충고냐면 내말안 들으면 혼난다라는 느낌이 들어있는 충고입니다. 그러니까 had better를 썼을 때는 이 충고를 듣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라는 느낌이 담겨 있는 게 had better이기 때문에 should는 자기보다 손윗 사람에게 써서 말할 수 있지만 had better를 써서 손윗 사람에게 말하면 마치 아빠 아버지한테 야밥 먹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영어에는 물론 우리말과 같은 매우 발달된 존댓말은 없지만 잘못 사용하면 매우 루드한 표현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had better는 충고할 때 쓰지만 이 말을 안 들었을 때 너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거야 라는 threatening 하는 느낌이 들어 있습니다. 협박의 느낌이 들어 있다. 어쨌든 you'd better finish your work. 그러니까 지금 너는 뭐 하는 표현이 낫겠다. 너의 일을 끝마치는 표현이 더 낫겠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as soon as 자 얘는 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You could가 답이 안 되는 이유는 You could가 아니고 뭐라고 했었어야 되니까 충고하는 거는 언제 할 일이니까 현재 또는 미래에 할 일이니까 You could는 답이 될 수가 없죠. You'd better finish your work as soon as you can 또는 possible 해야 되겠죠. 얘는 could를 써서 잘못된 표현이죠. You'd better finish your work as soon as possible 또는 You can 이런 걸로 바꿔 쓸수 있겠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했습니다. I want you to speak as clearly as possible. 이라고 했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이런 구조는 많이 만나봤죠? 그쵸? 어떤 구조다? Want A to do의 뜻은 뭐다?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죠. 그러니까 난 네가 말하기를 원해. 난 네가 말했으면 좋겠어. 어찌 말했으면 좋겠다? 어찌 명확하게라는 clear는 명확한 형용사, clearly는 명확하게 똑똑하게 이 뜻이죠. 알아들을 수 있게 이 말이죠. As clearly as possible. 그러니까 가능한 한 알아들을 수 있게 말했으면 좋겠어. 네가 하는 말뭐 너무 우물우물 말하거나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리니까 좀 똑똑히 알아들을 수 clearly 하게 스피크 해달라는 얘기고요. 뭐 약간 뻘합니다. possible이니까 자, 이 행동을 상대방이 여기에 해야 될건 말하는 건 내가 말하는 거야, you가 말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clearly 하게 해야 될 사람이 you니까 여기는 I예요, you예요, you고요. 그 다음에 can이겠어요, could겠어요? can이겠죠. 과거에 할수 있는 한이 아니고 현재 또는 미래에 할수 있는 한이니까 could가 아니고 I want you to speak as clearly as you can. 그러니까 얘는 뭐다 지금? 시제의 일치와 여기에 주어를 뭘쓸 거냐? I냐? You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I want you to speak. 난 네가 말했으면 좋겠어. As clearly as you can. 네가 할수 있는 한 명확하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spoke as slowly as possible. 그녀가 말한 거죠. 어찌 말했습니까? 가능한 천천히 말한 거죠. 그녀는 가능한 천천히 말했다. 그러면 스포크가 아까는 현재 시제 표현해놓고 여기 스포크 썼으니까 의도는 뻔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써야 될게 누가 할수 있는 한입니까? 여기 쓸 단어가 뭐예요? 그녀가 할수 있는 아닙니까? She, 그 다음에 spoke니까 could를 써야 되겠죠. She spoke as slowly as she could. 그녀가 할수 있는 한 천천히 말을 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뭘 써야 될지와 여기에 시제일지 이것을 주의해달란 말입니다. 다음, 관람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 완성해라.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읽고 여기에 S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알겠죠. 그럼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가 가능한 많은 책을 읽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가능한 한 책을 많이 읽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he read books as much as possible 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possible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다? as much as 뭐예요? as much as he 그 다음에 얘 read라고 읽었으니까 could로 바꿨을 수 있겠죠. He read books as much as he could. He read books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이 책을 읽었다. 오케이. 자, 근데 얘는 books이기 때문에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거보다는 뭐가 좋겠다? many가 좋겠어요. 문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He read books as many as possible. 됐습니까? 오케이. book은 셀 수가 있으니까 이게 낫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I'll wait for you. 내가 널 기다릴 거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내가 널 기다릴게 해놓고 이런 단어 있으니까 누가 뭐할수 있는 한 어찌? 내가 할수 있는 한 오랫동안 이런 거죠. 나는 너를 기다릴 거야. 내가 할수 있는 한 오랫동안이니까 as long as I can. 이거 얘를 possible로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죠. As long as I can. 내가 할수 있는 한 오랫동안. 그러니까 I'll wait for you as long as I can. 그 다음에 they wanted to speak English. 그들이 과거 시제에 영어를 말하기를 원한 거죠. 이런 영어로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쭉 있으니까 이렇게 그들이 할수 있는 한 어찌? 그들이 할수 있는 한 어찌? 자주죠. 그렇죠? 그들은 영어로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할수 있는 한 자주. 그러면 as often as 그렇죠. they could 하면 되겠죠. They wanted to speak English as often as they could. 그들이 할수 있는 한 자주. They could를 possible로 바꿔 쓸수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캔이나 푸드를 쓰고 싶으면 내용상 알맞은 뭐를 그 앞에 써야 된다. 내용상 알맞은 주어를 써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 주어 플러스 캔이나 푸드를 그냥 한 단어로는 possible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다음 I'll finish it as quickly as I can이니까 나는 그걸 끝낼 거야. 어찌 끝낼 거야? 내가 할수 있는 한 빨리 말고. 내가 할수 있는 빨리 이거 끝낼게. Yeah, finish it as quickly as I can. 그 다음에 she kicked the ball. 그녀가 공을 찼네요. As far as possible. 그녀가 할수 있는 한 멀리 공을 찼다. 그 다음에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냐?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As far as she. 그 다음에 얘 한번 보고 정하면 되죠? She. 그 다음 되겠죠? She kicked the ball as far as she could. 그녀가 할수 있는 한 멀리 공을 찼습니다. 그 다음에 my mother tried to get up. 자, 그러면 이거는 시험 삼아 get up 한 거야. get up 하려고 애쓴 거야. 그렇죠. tried 에 to도는 명사제어법인데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하여 애를 쓰다. 마치 부사제어법처럼 해석되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애쓰셨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애쓰셨습니다. 일어나려고 말이죠. as early as she could. 그러니까 그녀가 할수 있는 한 어찌 일찍. 엄마는 어머니께서 할수 있는 한 일찍 my mother 안만 길어봤자 she죠. 그래서 as early as my mother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대명사로 바꿔서 넣어야 돼요. 길어지면 안 좋습니다. as early as she could 엄마는 그녀가 할수 있는 한 일찍 일어나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맞습니까? 지금까지 as와 그다음에 최상급 표현들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뭐가 이어지느냐? 배수사를 이용한 비교. 그러면 이제 하이를 써서 우리가 미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이, 높은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하고 저거하고 높은 정도를 비교할 건데요. 몇 가지로 할수 있다고 배웠냐면은 배수사를 이용해서 비교할 때 형태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 했어. 그래서 이게 저것보다 두 배만큼 더 높아요 라는 표현은 첫 번째 this is twice 원급으로 하면 as 그렇지 high as that도 되고 똑같은 표현을 this is twice 그렇지 higher than that으로 바꿨어도 똑같이 가능하다라고 대수사 비교, 미리 비교하고 들어가, 미리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제목만 딱 보고 배웠던 것들 쭉 생각하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배수사에 뭐도 들어간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 have라는 단어 있죠, have. have는 몇 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저거의 절반의 높이라면 this is half as high as. This is half higher than that.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된다라는 거. 절반이라는 표현도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3배부터는 쉽죠. 3배는 뭐였더라? 3 times. 그 다음부터는 뭐뭐 times 하면 이거 3시간 아닌 거 아시죠? 3배 또는 3번 이런 뜻이고.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했는데요. 오케이, Jean eats twice as fast as Sally. Jean하고 Sally의 먹는 속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렇죠? Jean이 몇 배나 더 빠르게 먹는답니까? 두배더 빠르게 먹는다고 얘기하죠. Jean이 먹는데 몇배 twice as fast as. 자, 그리고 이거는 뭐가 중요하다? 이 부분에 어순이 중요하다 했죠. Twice as fast as 이런 식으로 어순 주의해라. 오케이, 그러면 똑같은 표현을 방금 정리했던 이거죠. 이렇게 1번처럼 해도 되고 2번처럼 해도 된다. 이걸 문제로 낸 거죠. 이 부분은. 그래서 Jean eats twice faster than Sally 해도 똑같이 Jean은 Sally보다 두배더 빠르게 두 배만큼이나 빠르게 먹는다. 두배더 빠르게 먹는다. 똑같은 표현이죠. 자, 이제 이게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영어로 분수 표현하는 거 있죠? 분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셔야 되는데요. 자, 이걸 말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수, 서수.
기수 소수로 분수를 정리한다 이 말인데, 기수가 여러분 기수 소수가 모르죠. 기수는 순서를 나타내는 오디날 넘버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거 있죠? 아이 참 미안, 순서 미안합니다. 순서가 아니죠. 미안. 그렇죠. 개수죠, 개수. 그렇죠. 이강 땡큐. 그러니까 자, 그래서 개수를 말하는 거. 1, 2, 3, 4, 5, 6, 7, 8, 이거 있죠. 이거를 기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서수가, 그렇죠? 서수가 순서를 나타내는 말. 그러니까 first, second, third 이런 단어들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하면 분수가 되는데, 그렇다면 4분의 3을 어떻게 표현하냐? 4분의 3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3 fourths라고 한단 말이에요. 3 fourths 하면 이게 4분의 3이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분수를 어떻게 하는지도 이제 아셔야 됩니다. 3 fourths가 4분의 3이다. 자, 그래서 I have one third more books than he has죠. 내가 갖고 있는데 몇배더 많은 책을 갖고 있습니까? 3분의 1배. 그렇죠. 3분의 1배 더 많은 책이니까 3분의 1의 책을 갖고 있다 이러죠. 우리말 할 땐. 나는 3분의 1더 많은 이니까 결국 더 적은 책이군요. 3분의 1의 책을 갖고 있다. 누가 갖고 있는 것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여기 has는 생략할 수 있죠. I have one third more books than he has. 그럼 I have one third. 이거는 여기에는 무슨 급 비교? 이건 비교급 비교죠. 이거 원급 비교를 바꾸란 얘기니까 I have one third as. 자, 뭐는 many의 비교급도 되고 much의 비교급도 되는데 얘 한번 쳐다보면 as many as many books죠. As many books as he has 안 되겠죠. I have one third as many books as he has. 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책의 3분의 1 정도의 책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을 one third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배수 as, 그 다음에 원급 표현 as고요. 그 다음에 배수 more, 비교급 than 쓴다라는 거. 이러한 형태들. 그러니까 이과는 뭐냐? 문법적으로 크게 어려운 게 아닌데, 좀 많어 단어가. 그래서 좀 어떻다? 좀 복잡하고, 쓸 단어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규칙은 없지만 뭐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익숙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과정이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해라. My pet is 2 years old. Your pet is 4 years old. 나의 애완동물은 2살짜리고 너의 애완동물은 4살짜리라 했으니까 너의 애완동물은 4살이고 나는 2살이니까 너의 애완동물이 너몇 배만큼 늙은 거야? 그것도 두 배만큼 늙은 거죠. 여기에 as가 있으니까 배수사 as, 원급 as 비교죠. 그래서 your pet is twice as, 그 다음에 여기 쓸만한 형용사 부사는 뭐? old죠. your pet is twice as old as mine. 하면 되겠죠. 두 배만큼 늙은 이거죠. 그다음, this bridge is 150. 뭐라고요? 숫자는 나올 때마다 여러분 무조건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 했어. 뭐라고요? 150 meters long이죠. This bridge is 150 meters long. 이 다리는 150m고. That bridge is 뭐? 50 meters long이죠. 저 다리는 50m야. 그러면 이 다리가 나왔네요. 이 다리 저 50이 150 되고 싶으면 곱하기 3이니까 this bridge is 3 times 하고 나서 오 칸이 왜 이렇게 적지 봤더니 여기 den이 있으니까 long이 아니고 longer 해야 되겠죠. this bridge is 3 times longer than that bridge. 이 다리가 저 다리보다 3배 더 길어. 그러니까 3배만큼 길다라는 원급적 표현이나 3배 더 길다라는 비교급적 표현이야. 우리말도 똑같은 표현이니까 영어로도 3배만큼 길다, 3 times as long as 해도 되고 3배 더 길다라는 3 times longer than. 맞죠? 3배만큼 길다나 3배만큼 더 길다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급 비교와 비교급 비교가 배수사 비교에서는 똑같이 가능하다.
자, 러시아의 크기하고 브라질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러시아의 크기가 브라질 크기 몇 배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Russia is twice as big as Brazil. 하면 되겠죠. Russia is twice as big as. 또는 이 부분에 twice bigger than Brazil. 똑같겠죠. 그 다음에 그가 받은 선물의 개수와 내가 받은 선물의 개수를 비교하고 싶은데 약오르고 질투나게 그가 몇배더 많은 선물을 받았다? 세배더 많은 선물을 받았던 얘기죠? 맞죠? 그러면 he received 그가 받았는데 세배더 많은 선물 세배더 많은 선물 어떻게 하면 되겠다? 세배더 많은 선물 뭐다? three times more presents 하면 되겠죠? he received three times more presents. 그 다음에 여기에 비교급 왔으니까 as가 아니고 than me 하면 되겠죠. He received three times more presents than me. 나보다 세배더 많은 선물을 받았어. 뭐이 부분 요렇게 해도 되고 three times as 원급인 presents 할수 있으니까 much가 아니고 many as 해도 되겠죠. as many times presents 쓰고. He received three times as many presents as mine. Me 해도 되고요. He received three times as more. Three times more presents than me 해도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She ate three times as much as I did. 그녀가 뭐 했다? 먹었죠? 몇 배만큼 많이? 세 배만큼 많이. 누가 먹었던 것보다? 내가 먹었던 것보다. 그는 나보다, 아, 그녀는 나보다 세배더 많이 먹었어요. This rope is five times thicker than that one. 이 로프가 몇배 언뜻합니까? 다섯 배더 굵다 이 말이죠. thick의 반대말 뭐예요? thick의 반대말 thin이죠. 이 밧줄이 다섯 배더 두껍습니다. than that one. 저 로프보다. 이거는 동일한 물체인데 같은 종류인데 동일한 거 아니고 쓰는 거니까 로프죠. This rope와 that rope를 비교하고 있고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배수사 해봤고요. 그다음 60에서는 비교급 and 비교급 하면 뭐또 선생님이 이거 말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또 따뜻해지는 것을 이 표현을 하면 이뭐 서늘해지니까 요즘 가을이니까 It gets cooler 이렇게 얘기하죠. It gets cool 하든지 It gets cooler 이렇게 하면 이런 느낌인데 근데 점점 막 갑자기 막 추워져 막 이렇게 쿨해지면 It gets cooler and cooler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비교급에도 비교급이고요. 그 다음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은 뭐 이런 거더 More you have the more you want 뭐 이런 뭐 속담 같은 표현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The more you have, the more you want. 뭔 소리야? The more you have, the more you want. 자, 이거는 해석이 중요하다고 했죠. 해석 이런 게 나타났을 때, 자, 특징은 뭐냐? 더는 원래 무슨 급이 좋아해? 최상급이 좋아하는데, 비교급인데 왜 더가 왔지? 아니다 다를까? 모어는 비교급인데 더가 왜 왔지? 아니다 다를까? 뭐가 보인다? 주어 동사가 보인단 얘기죠. 그러니까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쉼표 더 비교급 주어 동사고, 해석은 어떻게 하겠어?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한다니까, the more you have, the more you want는 네가 더 많이 가질수록 너는 더 많이 원한다.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한다 이런 얘기죠.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참 이거의 특징은 이렇게 상대방이 쉽게 알고 있는 내용일 땐뭐 해버려야 된다? 생략할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더 higher, 더 colder 이건 뭔 뜻이겠어? 왜 이렇게 빠졌네? 더 higher, 더 colder 뭔 뜻이에요?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추워진다겠죠. 높이 올라갈수록 추워진다. 그럼 여기에 생략되면 the higher you go up, the colder it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비교급 앤드 비교급이니까 전부 다 어떤 느낌이 들까? 뻔하게 뭔가 변화가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변화가 된다는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네가 운전했는데 점점 더 빠르게 운전했다는 얘기죠. 네가 운전했다. 어찌 운전했다? 점점 더 빠르게. 누가 until 뒤에 주어 동사 오면 누가 뭐뭐 할 때까지니까 until she told him to slow down. 그가 뭐 하라고 말할 때까지 속도를 줄이라고 말할 때까지 점점 더 빠르게 운전했다니까. He drove 뭐겠어? Faster and faster. He drove faster and faster. 그는 점점 더 빠르게 운전했습니다. Until she told him to slow down. Until she told him to slow down. 그녀가 속도를 slow down 하라고 말할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바깥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 모양인데, 바깥에서 나는 소리가 점점 더 시끄러워졌다 이 말이죠. The noise outside became louder and louder. 안 되겠죠. Louder and louder. 점점 더 시끄러움. 오케이. 그 다음에 the internet is becoming. 그러니까 뭐 이건 인터넷이 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죠. 어디에서 되고 있는 중이다. 우리들의 삶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the internet is becoming. 그렇죠. more and more important. more important and more important 할 필요 없죠. 생략이죠. more and more important in our lives. 그 다음 어퍼삼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좀 고치라겠는데요. The higher we climb, the thinner the air is 하고 있죠. 오케이. 나도 모르게 말을 해버렸네.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더가 있어야죠.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인데 더가 빠졌죠. The higher we climb. 자, 그리고 얘는 내가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은 사실 이거 같은 표현이 있다라면서 그것도 가르쳐줬죠. The higher we climb, 더 높이 우리가 올라갈수록 the thinner the air is, 공기는 더 희박해진다. 여기 thin은 물론 얇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밀도가 낮은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점점 더 희박해진다. 그럼 이거 같은 표현이 뭐였습니까? 같은 표현. 만약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간다면 공기는 더 희박해집니다. 였죠? 그래서 뭐였어요? if 뒤에 주어동사니까 if we climb higher. 쉼표 the air is thinner 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여기 비교급 있고 여기 비교급 있죠. 이럴 때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if 없어지고 더 앞으로 갈 거니까 난좀 특별한 표현 할 거야 라는 사인인 더를 쓰고 the higher we climb 마찬가지 얘도 똑같이 the thinner the air is 이런 식으로 같은 표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you are getting tall and tall every year가 아니고 you are getting taller and taller every year. 넌 매년 네가 키 크는 정도가 이렇게 키가 크고 있단 말이죠. 너는 매년마다 점점 더 톨러해지고 있는 중이다. 비교급 앤드 비교급이고. 만약에 톨을 쓰고 싶었으면 여기 있는 톨을 빼고 you are getting tall 이랬어야죠. you are getting tall every year고. 뭐 그거는 이런 느낌이죠. 넌 점점 더 키가 크고 있어. you are getting tall. 근데 이 느낌은 뭐다? taller and taller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다. 그 다음, 그는 점점 더 가난해진 정도가 심해졌단 말이죠. 그럼 가난하니 뭐예요? 가난, poor죠. 그러면 he got poorer and poorer 하면 되겠죠. poor라는 원급에 er 하죠. poorer. He got poorer and poorer. 그럼 점점 더 가난해졌다. 그 다음, 네가 빨리 운전할수록 우리는 그곳에 더 일찍 도착할 거다. 그러면 여기는 더
faster you drive, the earlier. 이렇게 생긴 거다 아시죠? The earlier we will get there. The faster you drive, the earlier we will get there. 그러면 이거는 만약 누가 뭐 한다면이야. 만약 누가 뭐 한다면. 만약 네가 더 빠르게 운전한다면이죠. 만약 네가 더 빠르게 운전한다면 if you drive 한 다음에 이제 더는 사라져야 되는 거지. 왜더 fast 하면 안 됩니다. If you drive faster, 그 다음에 you will get there 더 마찬가지 쓰면 안 되고 earlier 한단 말이죠. If you drive faster, we will get there earlier. 그래서 이것을 여기 있는 비교급, 여기 있는 비교급을 그래서 the faster you drive, the earlier you will get there. 이렇게 한다는 거. 호텔이 싸면 쌀수록 서비스는 더 나쁘다. 그래서 뭐 할수록 뭐하 더뭐 할수록 더뭐 하다니까. 더 cheaper the hotel is, the worse the service is. 이거 같은 표현 뭐예요? If the hotel cheaper, if the hotel is cheaper, is worse. 여기 cheaper, worse, 비교급이니까 이걸 앞으로 해서 the cheaper the hotel is, the worse the service is. Your English is getting better and better. 너의 영어가 점점 더 향상되고 있는 중이다. The older the girl grew, the more beautiful she became. 그래서 누가 더뭐 할수록 그 소녀가 자랄수록 더 나이 들어감에 따라 여기 grow가 자라다가 아니고 grow 뒤에 무슨 씨였어? grow 뒤에 어떤 씨면 뭐 알죠? 지난 시간에 다음 시간부터 알자고 얘기했던 만초 턴. 그래서 그녀가 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녀가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더 모호할수록 더 모호한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한참 배우고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는데 이게 어떤 문장 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오면 아 이거 모호할수록 모호하구나라는 표현이라는 거 이걸 뭐할줄 알아야 된다?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뭐더 모호할수록 더 모호하다 했어요. 다음 비교의 마지막 파트 두 가지 배웠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인데요. 굳이 여기 최상급이 없어도 one of the 복수명사 온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해석은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다. 뭐 가장 유명한 그림들 중 하나다. 가장 뭐 높은 산들 중 하나다. 그런 거. 네,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해서 분명히 최상급 표현인데 최상급이 안 보이고 원급이라든지 뭐 누구만큼 뭐뭐한 것은 없다. 뭐 만리장성만큼 긴 건축물은 없다. 그렇죠? 방금 내가 가장 긴이라 그랬어. 더 긴이라 그랬어. 만큼 긴이라 그랬어. 뭐잘 들으세요. 만리장성만큼 긴 건축물은 없다 그랬죠. 내가 분명히 표현, 문법적 표현은 원급으로 했죠. 근데 원급으로 내가 만큼 긴 건물은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원급으로 뭐가 되고 그런 거야? 최상급 표현이 되는 거죠. 만리장성만큼 긴 건축물은 없다라는 얘기는 만리장성은 세상에서 가장 긴 건축물이다라는 최상급 표현하고 똑같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느냐? 만리장성보다 더긴 건축물은 없다. 이래도 똑같죠? 그쵸? 방금은 내가 더긴 건축물은 없다는 순간 형태는 뭘 썼지만 비교급을 썼지만 내용은 최상급이란 말이죠.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만리장성은 그 어떤 다른 건물보다 더 길다. 해도 똑같이 최상급 표현이죠. 맞습니까?
근데 내가 방금 얘기했던 만리장성은 그 어떤 다른 건물들보다라 그랬어. 그 어떤 다른 건물보다라 그랬어. 여기에 얘를 못 써야 된다. 단수를 써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만리장성 그 어떤 다른 건물보다 더 길다. 이거는 해야 되겠네요. 뭐 일단 대충 쓸게요. The Great Wall is longer than 뭐였어? than any other buildings야 빌딩이야. 이렇게 than any other는 무슨 명사? 단수 명사 써야 된다라고. 이것도 조심하라 했죠. 이것도 쉬운 문제 많이. one of 뒤에는 복수 명사, than any other 뒤엔 단수 명사. 됐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웠었죠. 오케이. 첫 번째 문제는 약간 뭐 쉬운 거. I think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that 이하를 생각한다. I think that Vincent Van Gogh is one of the greatest artists ever. 그래서 ever의 뜻은 뭐예요? 지금껏,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뜻이죠. 그래서 나는 빈센트 반 고흐가 지금까지 있었던 예술가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가들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one of 뒤에 반드시 복수명사가 와야죠. 한개중한 개야, 여러 중 하나야. 당연한 겁니다. 그니까, 근데 뒤에 최상급이 올라가면 더를 좋아하겠죠, 최상급은. 이렇게 최상급을 올려줘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any show is so funny as this. 자, 여기에서 이 문제는 잘못됐어요. 됐습니까? 아, 잘못됐다고 보지는 못하겠구나. 이 속, 아, 그렇죠. 재밌네. 여기에 만약에 as가 있으면 이 문장은 잘못됐어. 왜 그러냐? 아, 그건 일단, 뭐, 일단 답부터 하고 나서 왜 as가 들어왔으면 왜 문제가 둘다 답이 되는지 좀 얘기할게요. 일단, 여기에 답은 뭐예요? No죠. No show is so funny as this죠. 그쵸? 뜻은 뭐예요? 이것만큼 재미있는 쇼는 없다. 그쵸? 이것만큼 재미있는 쇼가 없다는 얘기는 this 쇼가 그쵸? funniest 하다. 가장 웃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최상급 표현은 뭐였어요? This show is the funniest. 됐습니까? This show, 이 문장의 또 다른 버전, 쉬운 버전은 뭐였다고? Is the funniest 였단 말이야. This show is the funniest. 이 쇼가 제일 웃겨 였는데, 이거를 똑같은 의미의 No show is so funny as this. 이것만큼 웃긴 쇼는 없다. 이런 걸 보고 무슨 주어라고 얘기한 적 있냐면,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아이고. 이런 걸 보고 부정주어라고 합니다. 부정주어. 없단 얘기 하는 거죠. No show.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쇼가 이 쇼만큼 웃기단 얘기는 이 쇼가 제일 웃기단 얘기인 거죠. No show is so funny as this. 자, 근데 여기에 내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 자, 여기에 원래는 우리가 so 원급 as라고 배웠습니까? as 원급 as라고 배웠습니까? 그쵸. as 원급 as라고 했는데, 근데 so를 쓸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다? 앞에 뭐 같은 게 있으면 not 같은 게 있으면 그때는 so를 쓸수 있다 그랬죠? 여기 앞에 저 여기에 요 so 앞에 not 같은 거 있어요? not이나 not 같은 의미를 가진 애가 있습니까? 있죠. 바로 누구예요? no죠.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 아까 전에 내가 as가 만약에 so가 아니고 만약에 as가 써 있었다면 둘다 답이 되는데 근데 뜻은 다르죠. 원래대로 no show is as funny as this는 똑같이 이 쇼만큼 웃긴 쇼는 없다란 얘기고 any show is as funny as this는 무슨 뜻이 됩니까? 여기에 any에 대한 얘기 한번 볼까요? 얘는 지워버리고 일단 지금 어떻게 써 있다고 얘기하니까 any show is as funny as this는 지금 이 any show is as funny as this는 not 있습니까? not 없죠? 묻습니까? 묻지 않죠? 그러면 묻지도 않고 그 다음에 not이 들어있지도 않은데 any가 사용됐을 때 any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any 어떤 것 그렇죠. 그러면 이 뜻은 달라집니다. any show is as funny as this는 어떤 쇼라도 이것만큼 재밌다. 그럼 뜻은 뭐야? 이 쇼가 제일 재미가 없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둘다 답이 될뻔 했는데, 둘다 답이 될뻔 했는데, 여기 뭘 쓰는 바람에, so를 쓰는 바람에, 이 앞에 not이나 not의 의미를 가진 요소를 골라라는 얘기는 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is deeper than any other in this area. area가 뭐예요? 뭐 이런 뜻입니다. 지역, 구역.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 뜻이죠. in this area는. 이 지역에서, 이 구역에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this 뒤에 생략된 건 가만 봤더니 lake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호수의 깊이를 표현하고, 뭔가 어떤 호수의 깊이를 소개하고 있는 글이죠. This lake is deeper than any other bore in this area 했으니까 이 호수는 더 깊다. 뭐보다 더 깊다? 그 어떤 다른 호수들보다 깊어. 그 어떤 다른 호수보다 더 깊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복수 쓰면 안 된다니까. 여기에 than any other buildings였어. than any other building이었어. than any other building 해야 된다고. 얘가 단수 써야 된다고 방금 얘기했던 그거죠. 그러니까 여긴 반드시 this is deeper than any other lake in this area 해서 이 호수는 이 지역에서 그 어떤 다른 호수보다 더 깊습니다. 고, 같은 표현, 쉬운 같은 표현은 뭐야? This is the deepest lake in this lake, in this area. 맞죠? 그렇죠? 이것이 가장 깊은 호수다. This is the deepest lake in this area. This is deeper than any other lake. than any other, than any other 뒤엔 반드시 뭐? 단수명사 와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He is a very good actor. 그는 매우 훌륭한 배우인데 He is one of the best actors in Korea. 그러니까 훌륭한 배우란 얘기는 가장 훌륭한 배우들 중한 명이다 라고 하면 훌륭한 배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매우 훌륭한 배우면 가장 훌륭한 배우들 중 하나면 Very good actor가 될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같은 의미로 여기도 in Korea가 있다 치고 예, 그럼 the ant is a very busy insect. 개미는 매우 바쁜 곤충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the ant 대신 온 거에 the ant 쓰기 귀찮아갖고 이렇게 줄인 거네요. 그러면 개미는 세상에서 가장 바쁜 곤충들 중 하나다 이거 하나 있으니까 the ant is The busiest busiest 여기선 insect 해야 되는 얘기죠. The ant is one of the busiest insect in the world. 가장 바쁜 곤충들 중 하나다. Okay, today is a very cold day. 뭐 겨울인가 봐요. 오늘이 매우 추운 날이다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번 겨울에서 언제 이번 겨울에서 가장 추운 날들 중 하나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it is one of the 콜디스트 데이즈 인 디스 윈터 It is one of the coldest days this winter. 그래서 one of 뒤에 복수명사 와야 된다는 걸 조심하자. 다음, 어법상 어색한 부분 찾아보셔라. Some of the students like music better than no other subject. 하고 있죠. 그럼 뭐하고 무슨 얘기하고 있냐? 자, 누가 뭐 한답니까? 몇몇 학생들이 좋아한대죠. 그렇죠. 어떤 학생들은 좋아합니다. 뭘 좋아한답니까? 음악을. 그렇죠. 어찌 좋아한답니까? 더 좋아한답니다. 그렇죠. 뭐보다 그렇죠. 다른 어떤 과목보다니까 어디가 잘못됐어요? than any other subject 하면 안 되겠죠. than any other subject. 뭐, 어떤 학생들은 음악을 그 어떤 다른 과목보다 더 좋아합니다.
이 말이고, 이것은 간단 버전. 이거 그냥 귀찮으니까 데이로 할게요. 데이. 그러면 이거 똑같은 표현은 데이 라이크 뮤직 더 베스트 오브 올 서브젝트 투. 그들은 음악을 모든 과목들 중에서 가장 좋아한다. 이 표현, They like music the best, the most of all subjects. 이거를 똑같은 표현이 some of the they like music better than any other subject. 똑같이 최상급 표현인데 얘는 최상급으로 최상급 표현한 거고 얘는 비교급으로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없애버렸죠. 비교 대상이 없다. 그 어떤 다른 과목보다 than any other subject. 가장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음악이 제일 좋다. 그다음에 이거 이 3번 문제에서는 이 문장의 뜻이 이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다음 This is one of the most delicious dish I've ever tried. 너무 뻔한 게 틀렸죠? 그럼 이게 가장 맛있는 음식들 중 하나라고 얘기한 거죠. 내가 지금껏 뭐 해본 것 중에서 내가 지금껏 맛봤던 것 중에서 그럼 여기 당연히 dish 있어야 되겠죠. This is one of the most delicious dishes. 이것은 가장 맛있는 음식들 중 하나다. 그럼 여기 생략된 말은 최상, 여기 선행사가 the most delicious dish죠. 그러면 여기에 이딴 거 달려있으니까 which야, that이야. which는 못 쓰는 that, 목적격 관계되면서 that이 생략된 채로 넣을 수 있겠죠. 이것은 내가, 이건 현재 완료, 시제인데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 정보법이죠. 내가 지금껏 맛봤던 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들 중 하나다. DC가 접시 말고 음식이란 뜻인 것도 알고 계시죠? 그 다음, No other student is politer than Eric in his class. 그래서 에릭보다 더 어떤 공손한 학생은 없다. 무슨 주어? 부정주어죠. 부정주어. 에릭보다 더 폴라이터, 더 공손한 학생은 없다. 어디에서? 그에 반해서. 그래서 비교급이고 부정주어 나오니까 에릭이 가장 공손하다니까. 이것의 가장 쉬운 버전은 에릭 is 더 폴라이티스트 인 히스 클래스죠. 에릭이 가장 공손해. 폴라이티스트를 이상하게 썼네요. 아, 맞게 썼네요. 폴라이트 원형을 이렇게 썼죠. 아, 오가 빠졌군요. 바쁘니까 막 날라다니네. 폴라이트 원형이고요. 폴라이터, 폴라이티스트 이렇게 쓰면 되겠다. 공손한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3번을 2번으로 할수 없겠구나. 3번을 1번으로 해주세요. 3번 표현을 1번으로 똑같은 표현 해주세요. 자, 그럼 다른 누구보다란 말이 뒤에 있는 거죠. 다른 누구보다. 그러면 누구는 어떻다 그런데 앞부분에. 에릭 is politer than any other student 하면 되겠죠. 에릭 is politer than any other student. 에릭은 그 어떤 다른 학생보다 더 공손합니다. 맞습니까? Eric is politer than any other student. No other student is politer than Eric in his class. Eric is the politest in his class. 전부 다 에릭이 가장 공손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Eric is politer than any other student. 에릭이 가장 공손하다는 다양한 표현들 살펴보면 일단 그 어떤 학생들도 no other student인데 이거는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그럼 단수 취급하겠어? 복수 취급하겠어? is 저 본문에 있는 건 이거였죠. 근데 이것도 똑같은 게 no other student is no student is politer than Eric in his class. in his class는 귀찮으니까 빼겠습니다. 이거 같은 표현이고 또 뭐가 있었냐? no other student is as polite as Eric. 이것도 같았죠. 기본 형태는 가장 쉬운 형태는 Eric is the politest of all. Politest in his class. 이게 가장 쉬운 최상급 표현이라겠고요. 그 다음에 에릭은 그 어떤 다른 학생보다 더 공손합니다 라는 표현은 에릭 is politer than any other student 하면 안 되고 to 해야 된다는 거. in his class. 됐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모두 같은 표현이 될수 있다. 다 쓰면 뭐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의미의 문장이 한몇개좀 나옵니까? 네 개가 나오죠? 여기다가 저 아닌 거 하나 싹 집어넣기 딱 좋죠. 좋습니까? 일단 계속해서 대부분 가장 흥미로운 영화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다양하게 하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힌트가, 첫 번째 문장의 힌트가 여기 떠 있어. 그쵸? 그러면 무슨 급 써서 이 표현 하란 말이야? 그럼 Godfather is the most interesting movie. The Godfather is the most interesting movie. 그 다음에 2번의 힌트는 어디 있냐면 any other movies 하면 안 되는 거 보이죠? than any other movie. Godfather is 여기에 any other movie 앞에 뭐 있겠어? any other movie 앞에 역할에 뭐 넣어? than이잖아, than. than any other movie. 그럼 이거는 무슨 급으로 최상급 하란 말이야? than인데 원급이랑 쓰냐? more interesting 하는 말이야. 아까 Eric is politer than any other student 할 때처럼 Godfather is more interesting than any other. Godfather는 대부분 더 재미있습니다. 그 어떤 다른 영화보다도. than any other movie보다도. 그 다음에 이번에는 than the Godfather가 as the Godfather가 뒤에 있어. 그럼 이거 두 개는 무슨 주어 쓰란 말이야? 부정주어 쓰란 말이고 그러면 no movie is 다음 다음에 than 있으면 no movie is more interesting than the Godfather 하란 말이죠. 그러면 없는 영화가 더 재밌다. 영어스럽게 하면 없는 영화가 더 재밌습니다. Godfather보다니까 Godfather가 더 재밌다는 얘기는 이것도 마찬가지. no movie is 있으니까 as interesting as겠죠. 없는 영화가 갓파더만큼 재밌습니다라는 얘기는 결국 갓파더가 제일 재밌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네 개에다가 한개딱 끼워 넣기 좋죠.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리스트를 보면요. 하고 갔으면 좋겠는 게 수동태긴 한데, 여러분들 수동태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얘 제목 좀 바꾸고요. 오케이. 오늘로써 46일 남았습니다. 40 며칠 남았고요. 시작할게요. 자, 뭔가 조금 달라진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쭉 뒤쪽에 넘기다 보면 여기에 보면 오버 셀프 스터디 숙제라는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지 수는 뭐23 다음에 있는데 페이지 수가 있는데 왔다 갔다 내가
편집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이 크게 어떻게 되냐면 복화 파트를 하고 오바의 복화 오이죠 오이 파트 하고 그다음 복화도 다이얼로그 파트 하죠 대화 파트 복화 대화 문법 그다음 공부 이렇게 나가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복화 파트 내가 얘기를 할게요. 내가 복합 파트 끝났으니까 복합 파트는 여기 들어가는 보캡으로 써있죠. 그래서 여기 파트 숙제 파트예요. 그다음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163쪽은 다이아로그라고 써있죠. 다이아로그가 뭐예요? 대화 파트죠. 대화 파트 끝내고 나서 할 숙제. 다이아로그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딩 텍스트라고 해 있죠. 리딩 텍스트 뭐 파트겠어? 본문이겠죠. 본문. 본문 수업 끝나고 나서 해야 할 숙제.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본문 파트네요. 숙제. 본문 파트 숙제는 맞네요. 나머지 끝까지는 단원 마무리 노트라고 있는 전까지는 다 본문 파트예요. 본문 어쩌고저쩌고 본문 어쩌고 본문 통째로 해서 내용이 이건 본문 수업 끝나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숙제입니다. 저번에 시험으로 돌렸더니 너무 시험이 많아서 시험을 좀 줄이고 숙제를 좀 하는 편으로 바꿨습니다. 계속 똑같은 식으로 하는데 조금씩 뭔가 더 낫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우가 수업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한참 우가를 지금 배우고 있고요. 거기에 나왔던 단어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읽고, 첫 번째 단어 얘는 어떻게 읽고, anniversary죠. anniversary는 뭐다? 기념일이죠. 기념일. anniversary 기념일. 자, 이렇게 할까? 우리 수업은? 누가 쪽지를 보냈지? 이거 그거 이거 이거 요 숙제 요거 덜했어?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내야 되는 건 알죠? 시간 많이 줬다, 그치? 네, anniversary는 The date each year on which an event happened in a past year. 그래서 데이트가 날짜죠, 날짜. 저 anniversary의 뜻이 뭐니까 기념일이니까 기념일은 날짜예요. 그렇죠? 언제마다 있는 날짜래요. 매년마다 있는 날짜래요. each year마다 있는 날짜. 근데 얘는 관계사입니다. 여기 관계사 시작된 겁니다. 자, 날짜를 꾸며줄 거예요. 날짜는 날짜인데, 누가, 뭐 했던 날짜, an event가 뭐 했던, happened 했던, 언제, in a past year, 과거에 말이죠. 과거 연도에, an event가 어떤 행사가, 어떤 일이, 사건이 발생했던 날짜, 매년마다 있는 날짜니까 몇 년마다 돌아와요? 1년마다 돌아오죠. 맞습니까? 여기 뭐 애니버서리 할때 요런 이걸 요 앞부분을 어떤 단어의 앞부분을 접두사라 합니다. 접두사 뭐 이런 단어도 있어. 애뉴얼의 뜻은 매년마다의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ANN은 매년이라는 접두사예요. ANN이 붙어있으면 매년마다 뭐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애니버서리 기념일이고 오케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아리아네요. 아리아 뭐 아리아 영창 뭐 이렇게 되는데요. 뭐, 죄 짓고 들어가는 영창 이런 거 아니고요. 영영풀이를 보면 좀더 확실하게 다가올 텐데요. 아 여기 있구나. 아리아 먼저 비켜줄래? 그래서 an elaborate song for solo voice. 그래서 elaborate 하면 뭐예요? 아주 아름다운, 잘 다듬어진 이런 뜻이야. elaborate의 원래 뜻은 뭐 천으로 이렇게 문지르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천으로 막 문지르면 반질반질해지고 반짝반짝하고 광이 나죠. 됐습니까? 그래서
잘 다듬어진 노래. 누구를 위한 단독 노래죠. 솔로 보이스니까 혼자 노래. 독창이죠, 독창. 독창이라고 보면 되겠죠. 독창을 위한 잘 다듬어진 노래를 아리아라고 얘기하죠. 아리아. 이게 작아, 소리가. 아, 중요한 거. 아리아.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century가 나오는데, century는 100년이죠, 100년이죠. 200년 하고 싶으면. 그건 2세기고요. 2 century 이상은 200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복수형은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 붙인다는 거 알아두시고, century의 영영풀이는 이렇게 되겠죠. a period of 100 years. 그래서 period의 뜻이 뭐예요? 기간이죠, 기간. 100년의 기간. 이렇게 하니까, 근데 숙제 안 해온 놈하고 그렇지. 자, Chinese는 본문에서 중국인 중국어일 때 명사죠, 무엇이니까. 근데 형용사로 중국의란 뜻도 있다는 거. 뭐 국가 형태는 China, 이건 다 아시죠, 중국. China, Chinese. Japan, Japanese. 뭐, German, Germany. France, French. 스페인, 스페니쉬 이런 것들 이제는 아셔야 될 때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다운이 아니고 돈이죠. 돈. 그래서 AW가 뭔 소리 난다, O 소리 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돈. 영영풀이 두 개. 그러면 차이니즈하고 돈에 영영풀이. 차이니즈 없네. 돈. The time of day when the sun begins to rise. 그러니까 하루 중 한때란 말이죠. 하루에 한때. 한때는 한때인데 누가 뭐 하는? 태양이 begins to rise, 뭐하기 시작하는, 떠오르기 시작하는 때가 dawn인 거죠, 새벽. Done. 다음에 디스카운트 할인이고요. 디스카운트 할인이란 명사고요. 영영풀이 보면 a decrease in the regular price of something. 오케이, 그래서 regular price가 뭐예요? 정상 가격이죠, 정상 가격. 뭔가의 정상 가격에서 decrease가 뭐예요? decrease 감소죠, 감소. 정상 가격의 감소, decrease in the regular price가 discount고요. 그다음에 fantasy인가? fantasy군요. 그래서 fantasy는 환상. Fantasy. A story in which the imagination makes the impossible seem possible. 그래서 make 뭐뭐를, 뭐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일단은, 자, 판타지는 이야기라죠.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관계사 시작됐고요. 누가 뭐 하는 이야기, 상상이 만드는 이야기랍니다. 무엇을 만듭니까?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보이게? 심의 뜻은 뭐뭐하게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impossible은 불가능, possible은 가능이죠. 그래서, 상상이 impossible한 것을 가능하도록 보이는,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이야기를 fantasy라고 그러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죠, 판타지 소설에서는. Fantasy. fantasy였고요. 그다음에 language인가요? 잠깐만. 그치? 자, language는 언어니까 the words or signs. 어떤 words나 sign이죠. 네, 여기는 입장 밖의 어떤 시작됐습니다. 사용되거나 그리고 또 이해되는. used는 use의 세 번째, understood는 understand의 세 번째가 되기 때문에 입장 밖의 어떤입니다. 네, 사용되고 그리고 이해되는 말이나 표시. 표시도 언어가 될수 있죠. 오케이, 누구에 의하여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용되거나 누구에 의해 이해되냐면 a group of people. 어떤 집단의 사람이죠. 어떤 집단. 뭐 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뭐 하기 위하여, 표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group of people에 의해서 사용되고 이해되는 말이나 표식을 보고, language, 언어라고 얘기하죠. 네. Language. 그 다음, magic은, any art. 그러니까 어떤 뭐뭐라도입니다. 어떤 예술 작품이랍니다. 어떤 예술적 활동. 뭐, 매직쇼 이러잖아요.
애초 예수 활동이죠. 관계에서 시작됐고요. Invokes. Invokes는 뭐 필요로 하다 또는 뭔가를 보여주다 이런 뜻입니다. 유발시키다, 뭐, 막 일어나게 하다, invoke 시키다. Supernatural은 초자연적인. 슈퍼맨은 맨을 뛰어넘는 맨이 슈퍼맨이고, 내추럴을 뛰어넘으면 슈퍼내추럴이겠죠. 자연적인 걸 뛰어넘으면 초자연적인 힘이죠. 초자연적인 힘을 invoke시키는, 그러니까 마술은 어떤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슈퍼내추럴한 파워를 필요하겠죠. 그것을 보고 매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매지션은 매직을 하는 사람이죠. 마법사, 뭐 마술사. 그래서 a person who entertains others by performing magic tricks. 오케이. 그래서 사람인데 entertain 뭐 하다? 즐겁게 하다죠. 그러니까 즐겁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관계상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래. 누구를? 다른 사람들을. 뭐뭐 뭐, 퍼폼은 공연하는데 공연하는 것에 의하여 공연하는 것. 뭐 마술 트릭들을 공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런다? Magician. Magicia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 묻는 명사들도 있죠. 오케이. 그다음에 뮤지컬 하면은 음악이 가미된 예술 작품, 뭐 연극 이런 것들이 뮤지컬이고요. 그래서 play or film, 연극 또는 영화랍니다. 뭐 관계사 떴고요. 오케이, 연극 또는 영화인데 플레이가 연극이라는 뜻도 있죠. 연극 또는 영화인데 그것의 동작과 그리고 대화가 뭐 한답니까? 포함 안 되죠. 인클루드 안 되죠. 포함 안 됩니다. 뭐와 뭐를 노래하는 것과 춤추는 것을. 그렇습니까? 그래서 연극 또는 영화인데 그 어떤 동작과 대화가 노래와 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연극이나 include 뭐하다 포함하다죠. 다이얼로그 대화고요. 이건 뮤지컬이라고 하죠. 아스트리치는 Ostrich. 날지 못하는 새죠. 그래서 flightless가 뭐예요? 날지 못하는 새죠. 매우 커다란 날지 못하는 새 어떤 가지고 있답니다. 긴 다리와 긴 목을 갖고 있죠. Place는 장소. 그래서 a particular space or area. Area 또 만났죠? Space가 무슨 뜻? 공간이죠, 공간. Particular는 특정한이죠, 특정한. 특정한 공간, 지역. 이걸 보고 space, place, 장소라고 해서 장소. 그다음에 play. 그래서 연극입니다. 연극. 놀다란 뜻이 아닌 본문에서. A story는 story인데, act out 하면 어떤 연기를 하던데, 저 이야기가 연기를 하겠습니까? 연기를 당하겠습니까? 이야기가 연기를 합니까?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연기를 합니까? 이야기가 연기를 하는 거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야기가 어떤, 연기는 사람이 아주, 스토리가 이야기를 하겠어, 이야기, 아니, 스토리가 연극을 하겠어, 연기를 하겠어, 연극되어지겠어.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이런 게 있는 거죠. 됐습니까? 연기되어지는 이야기를 연극이라 하죠. Act out, 연기하다죠, 연기하다. 근데 이렇게 하고 세번째로 썼으니까, 연기되어지는 이야기를 연극이라고 하겠고요. 리뷰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그쵸? 뭐 리뷰 여기서 뭐 되돌아보는 건데 뭐 보고서 뭐 이렇게 돼 있나? 리뷰라고 돼 있나요? 논평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 리뷰, 복습 이런 뜻이 있죠. 뭐 맞추는 단어는 없을 거고요. 뭐 이탈리안, German 뭐 이런 것들. 이틀리 그다음에 얘는 명사형이 뭐다? 얘는 명사형 조심해야죠. 명사형은 절뭐 니가 코리아하고 같은 거라는 거. 국가 형태 이렇게 생겼다는 거 리뷰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뷰는 on article. article은 글쓴걸 article이라고 합니다. 글.
그림 그린데 또 관계사 써서 evaluate 뭐 하다 평가하다죠. A new book, play, movie, concert, or restaurant. 어떤 새로운 책이나 새로운 연극이나 새로운 영화나 새로운 콘서트나 또는 어떤 식당을 평가하는 글을 보고 리뷰 평가라 그러죠. Riddle 수수께끼고요. A puzzle or question to be solved.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수수께끼 질문. 오케이. 수수께끼나 질문이 해결합니까? 해결됩니까?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 형용사 제곱법인데 해결하는 퀘스천이야, 해결되는 퀘스천이야. 그래서 여기에 입장 맞게 어떤 시 쓰고 비 쓰니까 해결되다 됐고요. 얘 붙여서 무슨 시 적용법? 해결되어야 할 퍼즐이나 질문을 보고 뭐라 그런다? 리드 이라고 하죠. Riddle. 같은 말은 퍼즐 이런 거 퀘스천 같은 말이 될 수가 있다. 시크릿 비밀이고요. Secret. 오케이. 그래서 비밀은 자 여기에 보면 이거 있고 몇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녀석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걸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지켜지는 것이라도 지켜지는 것. 어떤 상태로? 숨겨진 상태로. 누구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others로부터 숨겨진 상태로 지켜지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런다? secret, 비밀이라고 그러죠. Secret. 계속해서 스토리라인은 이야기 줄거리라고 하면 되겠죠, 줄거리. 그래서 플롯이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라인과 플롯이 같은 말이다, 줄거리. 그러니까 뭐 책이나 연극이나 또는 영화의 줄거리를 스토리라인이라죠. 그러니까 얘도 줄거리고 얘도 줄거리입니다. 플롯도. 다음, stranger, 낯선 사람이죠. 그래서 unfamiliar가 뭐겠어요? 익숙치 않은이죠. 익숙치 않은 unknown 뭐겠어요? 알려지지 않은.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당하지 못한이죠. 너는 너의 세 번째 녀석이니까 아는 거야, 알려지는 거야. 그래서 on이 붙었으니까 알려지지 않은이죠. 그래서 익숙치 않거나 또는 알려지지 않은 unfamiliar 하거나 unknown than personal stranger 낯선 사람이라고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subway 지하철이고요. An electric underground railroad. 그래서 뭐로 작동된대요? 전기죠.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 있는 언더그라운드 땅 밑에 있는 레일로드 뭐예요? 기차죠, 기차, 기찻길. 그래서 전기로 작동되며 땅 밑에 있는 레일로드를 서베이 지하철이라고 하겠죠. 뭐 맛있는 것도 떠올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맛있겠다. 서브웨이 맛있는데, 그치 맛있지 수민아. 서브웨이 아직 안 먹어봤습니까? 맛있지 성빈아. 아니 안 먹어봤어요. 구미엔 서브웨이가 없어 이런. 서브웨이 스테이션은 지하철역이죠. 그 터미널 알죠? 터미널, 구미 터미널. 그 터미널의 터미널. 원래 터미널의 뜻은 끝부분이란 뜻입니다. 끝부분, 종착지, 마지막 부분, 종말 터미널. 그리고 관계부사 떴고요. Where subway is load. load의 뜻은 싣답니다. 싣다. 그럼 unload는 내리다겠죠. passenger는 승객이죠. 그래서 누가 뭐하는 subways가 지하철들이 싣거나 그리고 또 내리는 승객들을 load 시키고 unload 시키는 터미널, 종착 지역을 멈추는 지역을 subway station, 지하철역이라고 하죠. Subway station. suggestion, 제안이죠, 제안. 제안하다는 suggest고요. 여기까지 쓰면, T까지 쓰면 제안하다고요. suggestion, 제안. 오케이. 그래서 an idea, 제안은 생각이죠, 일단 생각. 생각은 생각인데, more than offer의 뜻이 제공하다인데, 얘는 세 번째 녀석이라서, more than 생각, 제공되는 생각이래요. 오케이. 뭐로써? 시도로서, in an attempt. 시도로서 제공된대. 어떠한 시도로서. 뭐 하기 위한, 뭐 하기 위한, 뭐 하기 위한, 설득하기 위한 시도로 제공되는 생각.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는 그러한 생각을 보고 제안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어요? Persuade, 설득하다. Attempt, 시도. In an attempt to persuade, 설득하려는 시도로 제공된 생각은 제안이죠. 그래서 제안하다고요? Offer an idea, often to persuade. 그래서 뭐를 뭐하다, 생각을 제공한답니다. 주로 뭐 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주로 어떤 생각을 주다죠, 주다. 그러니까 이거는 딱 봐도 주다라고 영영풀이 시작됐으니까 여기에 답은 동사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Theater. theater 극장이죠. building이랍니다. 또 관계에서 또 떴죠. 영영풀이에 나오는 뭐 which나 that이나 where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시 시작하겠다는 사인입니다. 자, 건물인데요. 이렇게 뭐 또는 뭐가 연극이나 또는 다른 공적 공공을 향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뭐예요? 공연이죠. 연극이나 또는 다른 공공 공연이 홀드가 개최하던데 입장받기는 어떤 시 앞에 비노가 붙였으니까 모대는 개최되는 됐습니까? 홀드가 홀드업 파티하면 파티를 열다 파티를 개최하다 홀드가 잡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행사를 열다라는 뜻도 있죠. 근데 여기에 입장받기는 어떤 시 쓰고 비동사 붙였으니까 연극이나 공연이 개최하겠어 개최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개최되는 연극이나 other public performance가 are held 되는 건물을 뭐 극장이라고 얘기하죠. Theater. 그다음에 actually 이제 부사로 넘어가나요? 명사 끝나고. 빠트린 거 없나 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형용사 부사로 넘어갑니다. 어떤 시, 어찌 시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Actually는 어떤이야, 어찌야, 어찌죠.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Actually. 그래서, in a true or real way. 같은 말은 in fact가 있다. 많이 봤을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already의 뜻은 이미 벌써죠. Already. Okay, 그래서 before now, 지금보다 이전에. 그러니까 너 숙제 다 했어? 그래서 지금부터 이전에 다 했습니다는 벌써 다 했습니다 하고 똑같죠. By this time, 이 어떤 특정 시간까지란 뜻이니까 특정 시간까지 다 했습니다. 이때까지 다 했습니다. 벌써 다 했습니다. 전부 같은 말이죠. Okay, 어찌시고요. Already는 어찌 다 했다? 이미 벌써 다 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얘는 벌써죠. 그쵸? 근데 벌써 또 있죠? 그쵸? 벌써 뭐였어? yet이었죠. 자, 이건 마치 some과 any가 다른 거하고 비슷합니다. 얘는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 씁니다. 얘는 반대로 묻는 문장에 씁니다. 그리고 not yet도 아시죠? not yet이 뭐였어요? not yet은 아직 아니다였죠. 그래서 already는 묻지도 않고 not도 없는데 쓴다. amazing은 어떤 느낌이 들게 하는 거야? 어떤 느낌이 든 상태가 된 거야? ing이니까 어떤 느낌이 들게 하는 거죠? 놀래키는, 그쵸? 감탄시키는, 뭐 이런 뜻이죠. amazing. 감동시키는. 오케이. 그래서 causing은 cause로부터 왔고요. cause의 뜻은 유발시키다. 네, 이거 됐으니까 유발시키는, 일으키는, 들게 만드는 어떤 기분이 들게 나오는 great wonder or surprise. 이거 놀라움이죠, 이거. 이것도 놀라움이고요. 그래서 엄청난 wonder 또는 surprise를 일으키면 amazing한 거, 놀라운 거죠. 대단한 거죠. amazing한 거죠. Amazing. 오케이. 그다음에 awesome. awesome도 이 어메이징하고 비슷한 뜻이죠. 어썸. 엄지손가락 치켜들면서 뭐 어메이징, 어썸, 끝내주네, 대단하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인스파이어링은 인스파이어로부터 왔고 인스파이어는 어떤 생각이 들게 하답니다. 어떤 생각이 들게 하다. 뭐 영감이 들게 하다. 근데 영감님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감이 떠올랐다 할때그 영감입니다. 영감이 들게 하다. 영감이 들게 한다는 건 쉽게 하면 어떤 기분이 들게 하다. 하면 이게 뭐, 그, 좀, 뭐, 싫어하는 단어도 있는데 여기서는 놀라움이란 뜻으로 쓰인 거예요. 놀라움. 오가
wonder하고 같은 뜻도 있습니다. 놀라움. 놀라움을 일으키는 거고, 또는 admiration 하면 존경이죠, 존경. 존경심, admiration, 존경심 또는 놀라움이죠. 전부 다 놀란 감정을 일으키는 causing하고 이것도 같은 뜻이죠. causing, inspiring. 오케이. 그 다음에 brave는 용감한이죠, 브레이브. 용감한. brave. 그래서 having courage, courage가 그래서 뭐예요? courage가 용기죠. 그래서 용기를 갖고 있으면 용기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커리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페이스의 뜻은 페이스가 얼굴 말고 마주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주하다, 맞닥뜨리다. When facing 하면 맞닥뜨렸을 때죠. 맞닥뜨렸을 때 뭐를, 여기 이거 어순주의하는 거 해야 되는 거 나오죠. 이거 전부 다 스케리도 형용사, 하드도 형용사, 페인풀도 형용사인데 썸띵을 꾸며주는데 다 뒤로 간 거죠. 그래서 무시무시하거나 힘들거나 또는 고통스러운이죠. 무시무시하거나 힘들거나 또는 고통스러운 뭔가를 마주했을 때 용기를, 커리지를 가지고 있으면 아, 그 사람 참 브레이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브레이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correctly, 어찌시네요. correct가 어떤 정확한, 물론 동사로서 수정하다, 고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correct는, 근데 correct가 형용사로 쓰면 정확한인데 correctly 했으니까 부사인 정확하게가 됐고요. 그래서 done, 되어진 이 말이죠. 되어진, 완수된, without mistakes, 뭐 없이, 실수나 또는 잘못된 정보 없이죠. 실수나 거짓 정보 없이 되어지면 정확하게 되어진 거죠. 제대로 되어진 거죠. 맞게 되어진 거죠. correctly 하게 되어진 거죠. Correctly. correctly. 그다음 moving이 움직이는 이란 뜻도 물론 될 때도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 움직이는 중인이 될 수도 있는데, 얘가 근데 감동적인도 됩니다. 감동적인. move가 감동시키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moving movie 하면 감동적인 영화가 되는 거고요. 같은 말은 touching movie가 있겠습니다. touch도 만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감동시키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arousing이 보이는데 arouse가 일으키다, 일어나게 하다 이 뜻입니다. 일어나게 하다, arouse. 일으키거나 또는 할수 있는이죠. 할수 있는. capable, 일으키거나 할수 있는 뭐이또 arousing 또 나오죠. 이번에는 일어나는이네요. 일어나는, 일어나는 뭐가 일어나는, 깊은 감정이죠. 깊은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일으키거나 할수 있는. 그래서 좀 깊은 감정이, 깊은 감정을 뭐라 그래요? 감동이죠. 감동, 깊은 감동. 그러니까 이게 감동적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핵심 단어만 Moving. 딱 보고 고르면 되죠. Right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뭐로써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뜻으로 하네요. Right now의 right로써 본문에 나온답니다. Right now, right here. 그러니까 right now, right here에서 right. 그래서 without waiting, 뭐 없이, 기다림 없이죠. 기다림 없이. 같은 말은 at once. 즉시죠, 즉시. 즉시. Without waiting, right now 할때 right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safe는 어떤 시로서 안전한이고요. 자, likely to 하면 likely의 뜻은 뭐뭐 할것 같은입니다. likely to 하면 뭐뭐 할것 같은인데 not likely to니까 안할것 같은이겠죠. 안할것 같은. 그래서 뭘안 하겠, loss 하면 손실이죠, 손실. 인조리 하면 부상이죠, 다치는 거. 그래서 뭐를 안 할까? 손실, 이 커서 또 나왔습니다. 일으키다죠, 이거.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일으키다, 유발시키다, 발생시키다. 그래서 손실이나 부상을 일으킬 것 같지 않은, 안전한 거죠. Safe. 그래서 whole 하면 전체고요, 형용사입니다. Whole. 같은 말은 entire, total, 전부 다 전체라는 뜻이죠. entire, whole, total, 같은 말들이고요. agree는 동의하는 거니까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have the same opinion, 또는 say,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할 거라고. 어떤 사람이 할 거예요. 어,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는 상대방 말에 동의하는 거죠. accept. 뭐 하다?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또는 allow. 허락하는 거죠. something. 뭐를 허락하는 거냐? 뭔가를 허락하는 거죠. 저 뭔가는 뭔가인데 뭐든 뭔가 이거 suggest 뭐였어? suggest는 제안하던데 이 꼬라지로 생겼고 이거 붙였으니까 제안한 뭔가야 제안된 뭔가야 제안된 누구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제안된 뭔가를 허락하면 어 이렇게 하세요 라고 누군가 제안했는데 그것을 어 그렇게 하, 어 끄덕끄덕 allow 했던 끄덕끄덕이죠 아 이거죠 이거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동의하는 건 받아들이고 할 거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안된 뭔가를 허락하는 거고 같은 의견을 have the same opinion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appreciate 동사고요 지금부터 동사가 나오는 모양이네요 어디부터? 어, agree부터 동사 파트로 넘어가는 모양이네요 appreciate는 감사하다 라는 뜻입니다. 감사하다. 그럼 감사하려 그러면 recognize. 뭐 해야 돼? 알아차려야죠. recognize. 인지하다 라고 나오면 편하면 알아차리는 거. 뭐를 알아차리냐? what is good. 뭐가 좋은지를 알아차리네요. 뭐에 대해서? 뭔가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이거 본문에는 얘가 appreciate가 제일 많이 쓰이는 뜻은 감사하다인데 본문에는 감사하다 말고 뭐로 쓰이냐면 감상하다로 쓰이는군요. 자, 우리말에서 감상하다하고 감사하다는 전혀 다른 뜻이죠. 근데 영어에서는 appreciate가 이 두 가지 뜻을 전혀 관계없는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상하다 됩니다. 감상하는 건 뭐가 좋은지를 알아차려야지 감상을 하겠죠. 저거 참 뭐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하고 있으려면 아 이런 점이 좋고 저런 점이 안 좋고 이런 걸 알아차려야지 감상이 되겠죠. 요런 점이 찍혀 있으면 다른 뜻을 얘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감상하다의 영용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하다의 영용풀입니다. grateful 어떤 감사하는 이죠 이거 감사하는 for something 뭔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하다 얘는 감상하다 본문에 여러분들 지금 5가 어디쯤 하고 있어요 단어 다 끝나가나요 네 단어 시험이다 대화 파트는 들어갔어요 뭐 진도 비슷해 달라 본문 들어간다고? 겁나 빠르네 이게 말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아 단어 시험 벌써 쳤고? 단어 시험 안 쳤어? 아, 그러면 니네, 선생님이 달라? 좀 있으면 단어 시험 치겠네. 그럼 대화 파트 다 끝났어? 뭐 하고 있는지 모르지, 너 솔직히. 알고 있어. 예, 어떻게 돼, 진도가? 본문 끝나가? 단어 시험 다 쳤고? 대화 파트 끝났고? 대화 파트는 아직 안 했어? 아,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이 안 돼. 한 선생님이 좀 진도 빨리 가고 있고, 한 선생님이 천천히 가고 있고.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단어 시험 자신 있겠네. 아니, 없나요? 영영풀이까지 있습니다. 단어 시험. 못 치면 되겠어? 단어 시험 쳤어? 잘 쳤어? 아. 오케이. 그다음 북이 책이란 뜻이면 안 나오겠죠. 북이 무슨 뜻도 있어요. 예약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arrange for and reserve something in advanc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rrange 뭐하다 준비하다입니다. 준비하다 또는 배열하다 챙겨놓다. 그다음에 reserve 뭐해놓다 이걸 쟁여놓다라 그럴까? 리저브를 이렇게 따로 챙겨놓다. 뭔가를. in advance의 뜻은 요거 합쳐서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건 미리란 뜻입니다. 미리. in advance. 미리. 미리 뭔가를 준비하거나 또는 이렇게 따로 챙겨놓는 거. 이거 그때 써야지. 그걸 보고, 북. 미리 뭘 챙겨놓는 거죠. 예약하는 거죠.
celebrate 동사로서 축하하다죠. celebrate 명사형은 celebration이고요. 뭐 여기서 나온 단어는 celebrity라는 단어도 있죠. celeb이라고 우리가 보통 줄여서 셀럽 셀럽 뭐 유명인을 셀럽이라고 하기도 하죠. To do something special to honor an event.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걸 한다는 건 알겠어요. 어순 이번 시험 봄이죠 이거. special something 아닌 거. 뭔가 특별한 일을 한대요. 자, honor는 기리다. 기념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념하다. 뭐 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죠. 어떤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는 걸 보고 축하한다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네가 태어난 날을 honor 하기 위해서 뭘 하면 그거는 생일 파티 너의 생일을 celebrate 축하하는 거죠. 명사형 celebration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occasion은 같은 말이 이벤트죠. 사건 행사란 말입니다. joyful의 뜻은 즐거운 행사. first 뭐를 위한 special festival festivities 이거 뭐 축제를 얘기하는 거 축제 특별한 축제를 위한 즐거운 행사. 뭐 하기 위하여? to mark, 표시하기 위해서. 뭐를 표시해두기 위해서? 어떤 행복한 행사죠. 어떤 행복한 사건을, 어떤 행복한 사건을, 이때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머릿속에 마킹 시켜놓으려고. 표시를 딱 해놓고 머릿속에 해놓으려고. 하는 즐거운 행사가 celebration, 축하죠. 오케이, enter. 자, enter는 조심해야 될 게, 그 방에 들어가다는, 많이 얘기했죠. enter the room 해야 된다는 거. 뭐 하면 안 된다? into 같은 거 쓰면 안 돼. visit하고 똑같다. visit Korea 해야지. visit to Korea 하면 안 된다. 또, 토론하다. discuss the problem 해야지. discuss about the problem 하면 안 된다. 맞습니까? 어디에 도착하다. arrive 말고 reach도 reach 뒤에 그냥 전치사 없이 해야 된다. 이런 거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넣으면 안 되는 거 주의해야 되고요. 동사로서 조심해야 될 건 이건 학교 선생님들이 뭐 타동사다 뭐 이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고요. 뭐 전치사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전치사가 있는 걸 넣어놨습니다. go into 들어가는 거죠. get involved in. involved의 뜻은 관련된 이런 뜻입니다. 관련된. 포함된. 그러니까 get involved. get 뒤에 어떤 시 왔으니까 포함, 어디 안에 포함된 상태가 되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죠. 어떤 경연대회, 어떤 뭐, 노래 경연대회에 포함된 상태가 되면 노래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다라는 뜻도 있고, 어떤 공간 속에 들어가다라는 뜻도 있고 어떤 행사에 참가하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fail 실패하다고요. succeed가 반대말이죠. 성공하다 succeed 실패하다 fail. 다음 guess는 추측하는 거니까 오케이. suggest an answer 뭐를 제안합니까? 답을 제안하는 거죠. to a question 뭐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또는 문제에 대해서 뭐 없이 알지 못한 상태로 without knowing. 여기에 if는 앞으로 배우게 될 if인데요 뭐뭐 인지 만약이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운 if는 만약이죠. 근데 만약이란 뜻 말고 뭐뭐 인지 아닌지라는 것 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알지 못한 채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안하는 게, 아,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추측해보라는 얘기는 정답을 맞추라는 얘기입니까? 답이 뭘지 생각해보라는 얘기입니까? 답이 뭘지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여러분한테 뭐 하지 못한 상태로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 말하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추측해보세요, 저.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지 못한 채로 어떤 문제점이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안하는 게 guess죠. 오케이, 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 하면은 guess까지 했습니다. 자, 메리도
메리도 뭐 메리도 조심해야 될게뭐 하면 안 된다 했죠? 메리 윗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엔터도 엔터 인투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달아 보입니다. 또 알아두시고 정차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mean, meant, meant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perform, performance, practice, ride, road, rhythm에 D 두개 있는 거 많이들 틀립니다. ride, road, rhythm. 다음 시간에는 수거부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강의는 언제 될 거야? 내가 프린트물로 준 건? 다음 주에 혹시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수고했습니다.